안녕하세요. 코바늘을 사랑하는 아낙네, 코랑네 한코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이렇게 그물 형식의 네트백을 한번 떠보았습니다. 요즘에 들기 아주 실용성이 좋고요. 그 다음에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넓고 다방면으로 모양도 특이하고 독특해서 물건을 넣어서 사용을 했을 때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런 네트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뜨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아마 손이 빠르신 분들은 금방 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튼튼하고 실용성 좋은 네트백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종이실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바늘은 7호로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여기 중간에 안에서 실 빼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우선은 사슬을 잡아 줄 건데요. 사슬 내가 편한 대로 매듭 사슬 하나 만들어 준 후에 그 다음에 사슬을 백 하나를 떠 주겠습니다. 홀수로 내가 원하는 크기를 보시고 홀수로 떠 주시면 되는데 저는 사슬을 백 한 코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쭉 백 하나의 코를 만들어 오겠습니다. 이렇게 백 하나를 모두 떠왔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코 또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이렇게 우리 딴 곳에 백 한 번째에 이렇게 마커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사슬을 하나, 두 개를 해준 다음에 지금 여기 101번째 코는 이 기둥 사슬의 자리이고요. 바로 그 옆에부터 100번째부터 떠줄 건데 이렇게 뒤에서 보면 이렇게 코산 여기 바로 이렇게 한 줄 코산에다가 떠줄 겁니다. 해서 지금 101번째 지금 여기 들어와져 있고요. 실 걸어서 여기 옆에 코의 100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떠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슬 하나 두 번째 코에다가도 이렇게 여기 나중에 돌아올 때 사용할 코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코를 보시는 분들은 마커 안에 주어도 괜찮겠죠. 그 다음 옆에 코산에다가 또 한길긴뜨기 하나 쪼로로 해서 또 총 101개의 한길긴뜨기를 떠주면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총 하나, 둘, 셋, 네 개를 떠주었습니다. 그래서 쪼로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끝까지 한번 떠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쪼로로 한길긴뜨기를 쭉 떠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여기 처음 코, 101번째 코도 이렇게 혹시 코 또 찾으시는 분들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마커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슬 두 개를 해주고 이 사슬 두 개 한 곳도 이렇게 마커 뒤에 살짝 마커를 표시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슬 두 개는 이 마지막 코 여기 마지막 코죠. 사슬 하나 두 개 있으니까 이 마지막 코의 첫 코입니다. 그런데 이제 짝수단 두 번째 탄은 뜨기 위해서는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이렇게 떠줄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슬 하나를 해주는데 이 바로 옆에 코 이렇게 돌려보면 여기 잡고 이렇게 돌려보면 여기 기둥에 여기 첫 번째 하나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 코가 이 사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어떻게 보면 하나 둘 세 번째 여기에
한길긴뜨기를 떠줄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 코, 이 코의 여기 바깥쪽, 바깥쪽 한 줄에다가 바깥쪽 한 줄에다가 실 감아서 하나, 둘, 세 번째 바깥에 여기 이렇게 뒤에 반 코, 뒤에 반 코에다가만 실을 걸어서 한길긴뜨기 해주고 사슬 하나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여기 한 코 건너서 그 다음 코, 여기죠. 그 다음 코 실 감아서 한 코 여기 건너서 그 다음 코 여기 뒤에 이렇게 머리사슬 중에 반 코만 잡아서 또 이렇게 한길긴뜨기 또 사슬 하나 해주고 또 실 감아서 한 코 건너서 여기 그리고 또 사슬 하나 또 바로 옆에 코 건너서 그 다음 코 이와 같이 이렇게 쭉 또 끝까지 떠주겠습니다. 사슬 하나 여기 사슬자리 하나 건너서 그 다음 코 이렇게 해서 끝까지 또 떠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쪼로로 끝까지 다 떠왔고요. 두 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사슬의 자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슬 두 개에서 첫 번째 마커 표시해준 이 곳에다가 이렇게 실 감아서 요 사이 이렇게 그냥 통으로 잡아서 떠주지 말고 이렇게 코를 잡아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쪼로록 다 떠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사슬 하나 두 개만 해주고 편물 돌려서 지금 여기 마지막 코 자리는 지금 떠준 기둥의 자리죠. 그래서 여기 사슬의 자리에다가 떠줄 건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통으로 잡아서 한길긴뜨기 떠주고 여기 이렇게 한길긴뜨기 떠주었던 곳에는 이렇게 코에다가 넣어서 떠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슬했던 곳은 통으로 떠주고 이렇게 한길긴뜨기 했던 곳에는 이렇게 코에다가 넣어서 떠주겠습니다. 해서 또 그냥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쭈로로 그냥 한길긴뜨기 끝까지 떠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해서 또 끝에 코를 두 코 정도를 남기고 한번 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기둥 있는 데까지 다 떠왔고요. 여기 아까 마커 표시를 했잖아요. 기둥 두 개에 두 번째 코에 근데 여기도 사슬이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잊어버리지 말고 이곳에 통으로 잡아서 하나를 해주고 여기 마커 표시해 놓은 그곳에도 이렇게 하나를 더 넣어서 101의 코를 완성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제 또 4단 짝수단 또 하나 두 개 해주고 또 여기 이렇게 마커 그래서 마커를 표시하면 조금 찾기가 쉽겠죠. 그리고 또 사슬 하나 해주고 지금 이렇게 돌려서 여기는 기둥 첫 번째 코는 기둥 그다음에 여긴 사슬 코그 다음 코그래서 하나 둘세 번째 요 다음 코 바깥에 한 줄에 이렇게 또 시작을 해주면 됩니다. 사슬 하나 또 한 코 건너서 여기 건너서 그 다음 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짝수단 홀수단 홀수단 짝수단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단수를 높여서 떠주면 되겠습니다. 해서 총 단수는 이렇게 해서 지금 1, 2, 3, 4 쭉 올릴 건데요. 총 단수는 43단으로 단수를 떠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홀수단, 짝수단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지금 1번, 2번, 3번, 4번
서로 번갈아 가면서 단수를 쭉 높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열심히 떠서 총 43단, 43단을 모두 이렇게 떠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슬 하나를 해주고 실을 잘라주겠습니다. 적당히 잘라서 실을 빼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뜨는 단이 안쪽이고 여기가 겉쪽이라서 테두리 짧은뜨기를 떠줄 건데요.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겉쪽을 보고 떠줄 겁니다. 여기에서 다시 시작해서 떠줄 건데 이렇게 기둥에다가 처음 기둥에다가 3코, 2코, 2코, 3코, 2코, 2코, 3코, 2코, 2코를 반복해서 마지막에 여기 마지막 단에 3코로 끝나게끔 떠줄 겁니다. 떠보면 이제 겉면, 여기 안쪽 면, 겉면을 보고 떠줄 건데요. 실 걸어와서 그냥 통으로 잡아서 사슬 하나를 꼭 매듭을 잡아주겠습니다. 실 끌어와서 사슬 하나 해줬고요. 이 자리에 짧은뜨기를 떠주겠습니다. 짧은뜨기 하나 떠주고 지금 떠준 곳에 마커 첫 번째 코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커를 해주었습니다. 해서 이제 측면 떠주고 있는데요. 여기 하나, 그 다음 같은 자리에 둘, 또 같은 자리에 셋, 꼬리실 같이 감춰주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기둥에는 하나, 두 개만 떠주고, 또 여기 기둥, 여기 기둥에다가 하나, 두 개, 이렇게 떠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그 다음, 하나, 둘, 셋, 떠주고,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기둥에는 하나, 또, 둘, 또, 그 다음, 또, 하나, 둘, 떠줍니다. 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떠줍니다. 셋, 둘, 둘, 셋, 둘, 둘, 또 셋, 둘, 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쭉 떠서 우선은 여기 끝에까지 한번 떠오겠습니다. 이렇게 쭉 떠서, 여기 떠서 또 여기까지 떠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이 코너에, 이 줄에 하나, 둘, 세 개가 걸리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혹시 여기 마지막 코에다가도 이렇게 마커를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 코부터 여기까지 배 하나의 코가 맞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옆으로 또 옆에 이렇게 또 떠줄 건데요. 처음에 코 찾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커를 표시를 해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지금 마커가 걸려 있는 게이 왼쪽 방향으로 가는 코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걸어서 하나를 더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또이 왼쪽 방향으로 가는 첫 코. 그래서 또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또 쪼로록 짧은뜨기 떠주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처음에 코산에다가 해주었기 때문에 옆에 보면 이렇게 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를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코두개 잡아서 떠주면 됩니다. 해서 또 끝까지 한번 또 떠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쪼로록 해서 또 끝에 이렇게 떠왔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도 이렇게 마커를 표시를 해줬죠. 그래서 여기 자리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고 표시해주고 또 이제 또 여기 또 측면 해줘야겠죠. 측면 마찬가지로 또 세 코 두 코 두 코 세 코 두 코 두 코 세 코 두 코 두 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통으로 요 기둥 요거 통으로 잡아서 여기에서 또 하나 또 이것도 또 마커 표시 뭐 코고 그냥 숭숭숭 보시는 분들은 굳이 표시 안 하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혹시나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나 또둘세개 해주었고요. 그러면 또 여기 옆에다가 하나 두개 해주고 또그 옆에도 하나 두개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또그 옆에는 또세개세 개겠죠. 하나 둘 4개 해주고 그 옆에 2개 하나 2개 해주고 그 옆에도 2개 하나 2개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또 그 옆에는 3개 하나 둘 셋 해주고 또 그 옆에는 두 개, 하나, 둘, 또 여기 요 옆에는 또 두 개, 하나, 두 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해서 3, 2, 2, 3, 2, 2, 3, 2, 2를 반복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또 끝까지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쭈루룩 해서 또 측면을 떠주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처음에 이제 43단의 마지막 코에다가 이렇게 뜨기 전에 마커를 표시해 주었습니다. 찾아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3개, 기둥 3개 넣어줘야겠죠. 해서 하나, 둘, 3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또 101번째 코가 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코, 마지막 코. 마지막 코 뜨고 우리가 사슬 하나 하고선 실을 잘랐잖아요. 그곳입니다. 그곳 찾아서 또 짧은뜨기 하나 한 코에 하나씩 쭉 짧은뜨기 떠주면 됩니다. 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또 끝까지 쭉 떠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처음부터 쪼로록 이렇게 떠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둥에까지 떠왔으면 여기 원래 기둥에 또 이렇게 하나가 있죠. 여기에 근데 지금 감춰졌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쭉 실을 빼주고 돗바늘 연결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여기 첫 번째 이곳에 바늘 넣어주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요 사이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여기 마지막 101번째의 코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100번, 101번째 코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꼬리실은 사이사이에 정리해주고 모든 꼬리실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다 떠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 길이 서로 잡고 편물을 딱 반을 접었을 때 그 반에 되는 곳에다가 이렇게 마커 하나를 표시를 해주시는데 개수로는 여기서 여기까지 50개, 여기서 끝까지 50개, 51번째 코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51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마커를 표시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군데 모두 이렇게 표시를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렇게 겉면이죠. 여기가 안쪽면 이렇게 반을 딱 접어서 여기 우리가 이제 여기 51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총 코수가 101코에서 51코에다가 마커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말고 그 다음 코 지금 51번째 코 말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1번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쭉 세서 총 여기가 30코 반대편도 30코 해서 30코끼리 이렇게 마커를 표시해 줍니다. 해서 이와 같은 작업을 4면 하나 둘 셋 여기 4면까지 모두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4면을 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면씩 한번 연결을 서로 이제 해주겠습니다. 해서 우선 새로운 실 가져다가 연결을 해줄 건데요. 네 면을 모두 이와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줄 겁니다. 해서 또 여기 있는 부분 지금 여기 30번째 코에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곳에서부터 이렇게 바늘 넣어서 꼬리실은 안쪽에다가 갖춰주셔도 되고 저는 같이 떠주겠습니다. 이렇게 실 30번째 끌어와서 그 옆에 한 코씩 꼬리실 같이 숨겨주면서 빼뜨기로 연결.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빼뜨기. 또 해서 그냥 서로 한 코씩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끝까지 다 연결을 했으면 실 적당히 잘라서 빼주고 그리고 꼬리실로 마무리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요 사이 요 틈새로 넣어서 잡아당겨주고 한 두세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어느 정도 적당히 해주었으면 요 틈새로 넣어서 뒤쪽 안쪽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숨겨서 여기 편물 사이사이에 꼬리실 감춰서 정리해주면 됩니다. 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다음에 여기 네 면을 모두 연결을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면을 모두 연결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었습니다. 이번에 여기 남은 여기 테두리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할 겸,
이제 마무리를 해주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어느 쪽에 시작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실 끌어와서 여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 마커를 표시를 해주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편한 쪽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주면 됩니다. 우선 마커 빼주고 여기 이렇게 두 줄로 지금 두 줄로 되어 있는데 이 밖에 한 줄, 밖에 이렇게 머리 딴거 모양 중에서 여기 밖에 한 줄에 실 걸어서 끌어옵니다. 그리고 바깥에 한 줄만 잡아서 빼뜨기를 해주겠습니다. 잡아서 빼뜨기 하나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떠준 이곳에 이렇게 마커를 살짝 여기 처음 시작 코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빼뜨기 다음 코에도 뒤에 반 코만 걸어서 이렇게 뒤에 반 코만 걸어서 빼뜨기 또 뒤에 반코 걸어서 빼뜨기 이렇게 빼뜨기 코 떠줄 때는 꼬리실을 한 번은 위에, 한 번은 아래, 바늘 아래에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바늘 위에 넣어서 떠주고, 또 이번에는 바늘 아래에 두고 떠주고. 그래서 이와 같이 빼뜨기를 떠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커 전까지 이렇게 떠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마커 자리에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는 30번째 코, 왼쪽 방향으로 30번째 코는 이렇게 그냥 하나를 통으로 잡아서 지금 계속 뒤에 반 코씩 떠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두 줄을 다 잡아서 빼뜨기를 하나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살 길게 조금 빼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 바로 보면 여기에 이렇게 V 이렇게 옆으로 V 빼뜨기 했던 그 코가 있습니다. 이렇게 빼뜨기 했던 그 코, 그 이렇게 중간에 첫코 중간에 넣어서 떠줄 건데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바늘을 앞에서 뒤쪽으로 그 틈새, 그 V 사이로 나오게 해준 후에 실 걸어서 그대로 뒤쪽으로 빼줍니다. 이렇게 빼주고 빼준 상태에서 여기 또 바로 그 앞에 여기 앞에 코에 마커 걸려 있는 자리입니다. 코에 빼뜨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코부터는 뒤에 반 코씩 걸어서 또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뒤에 반코 걸어서 떠줍니다. 해서 쪼로로 끝까지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주다가 또 여기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또 쪼로로 뒤에 반 코만 걸어서 빼뜨기 해주고 여기 마커 자리가 분명한 거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그 30번째 코죠. 그 코, 그 부분에 통으로 이렇게 두 줄이 다 걸리게끔 해서 빼뜨기 하나 해준 상태에서 또 실을 조금 길게 잡아 빼주신
이후에 또 옆으로 이렇게 보면 처음 시작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여기 이렇게 땀머리처럼 되어져 있는 이 부분, 여기 요 사이로 이렇게 폭 넣어서 이렇게 요 사이, 이렇게 처음 첫 부위 사이, 요 사이 이렇게 해서 그 부분 바늘 폭 넣어서 고리 걸어주고 살짝 잡아당겨 주신 후에 뒤쪽으로 쏙 살살 빼준 후에 이렇게 살짝 여유 있게 조금 빼준 후에 그 다음 여기 또 마커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에 넣어서 빼뜨기 하나 해주고 그 다음 번코부터는 뒤에 반코만 걸어서 또 이렇게 빼뜨기를 떠줍니다. 해서 계속 이와 같이 반복해서 끝까지 마무리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처음 스타트 부분 표시해준 그 전까지 이렇게 떠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뺑 돌려서 여기까지 이렇게 떴고요. 그다음 여기가 처음 여기서 연결했잖아요. 첫 코. 이제는 적당히 실 잘라서 빼준 후에 돗바늘 연결해서 이곳은 실만 이렇게 연결했을 뿐이지 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코를 하나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처음 표시한 그 코 사이로 쭉 넣어준 후에 요 가운데 요 사이로 또 폭 찔러서 뒤쪽으로 빼준 후에 코 만들어주고 이 꼬리실은 이렇게 뒤에 사이사이에 그냥 이렇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서로 사용하는 실에 맞게끔 저는 종이실이라 잘 묶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좀 약간 이렇게 묶어주면서 이렇게 해서 적당히 가서 해준 후에 잘라주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꼬리실들 이렇게 잘라서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을 모두 연결해주고 이렇게 끝에도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다 완성을 했으면 이제 줄을 달아줄 건데요. 줄은 저는 그냥 새우뜨기로 떠서 이렇게 양옆으로 달아주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줄 뜨는 거 찾아보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앞에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꼬리실 서로 편을 이어줄 만큼 좀 길게 놔둬주신 후에 그 다음 매듭샷을 하나 만들어주고 사슬을 하나, 둘, 세 개 떠준 후에 여기 바로 아래 두 번째 사슬 짧은뜨기 그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떠줍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아래 부분 여기 이렇게 여기 하나 두 개죠. 여기 기둥사슬이고 하나 두 개 요 아래 부분에 바늘 넣어서 먼저 한 줄 빼준 후에 두 줄이 걸린 상태에 두 줄 모두 빼줍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이렇게 또 두 줄이 바로 이렇게 편물을 뜨다 보면 또 두 줄이 보이는데 여기 말고 더 옆으로 이렇게 확 돌려서 여기 두 줄로 떠줍니다. 지금 제가 뜨는 새우뜨기는 통통 새우뜨기가 아니라 그냥 납작한 새우뜨기여서 이렇게 떠주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여기 옆에 이렇게 두 줄 떠주고 또 옆에 이렇게 돌려서 옆에 해서 이렇게 떠줍니다. 해서 길이 조절해서 저는 60cm 정도 떠주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쭉 떠서 이렇게 쭉 떠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줄을 모서리에다가 연결해 줄 건데요. 그냥 돗바늘 연결해서 여기 틈새로 넣어서 이렇게 줄이 이렇게 꼬이지 않게만 쭉 정렬해서 이 상태에서 서로 그냥 이렇게 딱 모서리에 맞게끔 서로 왔다 갔다 꿰매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없어서 이렇게 연결해 주고 편물 사이사이 이렇게 통과 시켜주면서 반대편 편물에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모서리에 딱 연결을 해서 다 완성을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끈을 모두 다 달아주었습니다. 이것으로 뜨개는 끝이 났습니다. 굉장히 수납 효과도 좋고요. 내부 공간이 넓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올 여름 휴가 때 굉장히 잘 사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것으로 뜨개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랑네 한코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